어제 전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삭감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조 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전남 동부 지역 시내버스 운송노조가 오늘 아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표 결과 여수 동양교통과 순천 동신교통 운전기사들은 96%를 웃도는 압도적인 비율로 총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오는 13일로 투표를 유보한 순천의 또 다른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도 높은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양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72%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내년 초로 다가온 만큼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며 사측이 임금 보전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매달 150만 원 정도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40에서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기본급을 늘려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년 이상 한 사람이 150만 원. 또 초봉은 100만 원 남짓. 그거 받고 먹고 살겠어요. 하지만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 감소로 재정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출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아니. 네. 너무 저희들 현실에 맞지 않게 요구를 해서 지금 결렬이 됐습니다. 요구한 대로 하면 20억이 넘을 거예요. 오는 13일 노사는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전남 동부 지역 시내버스는 220여 대에 이릅니다. 협상 타결에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15일 유례없는 버스 대란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 의원입니다.